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바깥에 진짜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라 마음들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저녁에 또 식구들 모여서 밥 먹고 또 내일 또 멀리 가야 되고 해서 바쁘지만 이 아이들을 먼저 돌봐놓고 가야죠. 잘 챙겨두고 또 연휴 동안 엄청 춥다고 하니까 또 살짝이 제가 집에 없을 때 춥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아이고 이렇게 겨울인데도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예쁜 모습. 목이 너무 길어서 아무래도 여기 몸에 아기들 단대까지 커팅해서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엉성해 보여서, 그죠? 아, 이 축전. 네, 제가 이뻐합니다. 이뻐하는데, 꽃을 한꺼번에 많이 피워주질 않았어요, 원래. 내년에는 예쁘게 더 피워주겠죠? 바깥으로, 통풍 좀 시키려고 문을 빼꼼히 열어놨습니다. 그래도 여기 베란다 공기가 그렇게 차진 않아요.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20도, 습도 36%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요 정도만 됐으면 딱 좋겠네요. 조금 있으면, 지금 해가 넘어가려고 저기 기울어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얼마나 썰렁해질까요? 낮에 이렇게 한 번씩 해가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이렇게 고운 임파첸스가 꽃망울을 이렇게, 색감 너무 예뻐서 지금 이 색감에 반했답니다. 이렇게 꽃망울을, 얘는 또 올챙이 꼬리처럼 이렇게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제가 어제 분갈이를 해준 아이라, 이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 아무래도 저녁에는, 낮에는 뭐 베란다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따뜻한 편이라 괜찮은데, 밤 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겠죠.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실내로, 거실로 들여서 밤에 지내고, 낮에 다시 베란다로 내놓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 이런 다육이들도 마찬가지로 겨울 분갈이를 했을 때는 며칠간 따뜻한 곳에서, 낮에는 괜찮아요. 따뜻한 곳에서 좀 저녁에 관리를 해주면 별 무리 없이 뿌리 내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깍지에 고생하던 레몬 로즈금이에요.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퐁퐁물. 퐁퐁물. 하루에 서너 번 생각나는 대로 씩씩 뿌려줬습니다. 겨울에 땡글땡글하니 모두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먼노 쌍두예요. 이렇게 오므린 모습이 참 예쁘죠. 아이는 볼일인지 아나? 아마도 그럴 거예요.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예쁘죠? 얘는 콜로라타. 콜로라타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고 이쁜 것 같아요. 햇볕에 달달 구우면 구울수록 예뻐지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품이라. 품이라. 원래 제가 좋아해서 두 개 키웠는데 하나는 당근마켓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블루 드래곤 많이 야물러졌어요. 이제 우리 이 고수님들 몇 년씩 키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톱 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블루 드래곤입니다. 이런 화재나 적기성, 화재하고 적기성하고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해요. 이런 아이들은 웃자람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을 적게 쓰시고 아주 척박한 흙에 심어 주셔야지만 웃자람이 덜할 겁니다. 요즘 좀 이뻐지고 있는 레드벨벳. 겨우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홍조는 정말 터질 듯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집 홍등. 우리 홍등은 언제 빨개질 건지 모르겠어요. 빨개지겠죠, 언젠가는. 우리 퍼플 샴페인 좀 보여드릴게요. 퍼플 샴페인 너무 예쁘죠? 저는 얘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콜로라타 여전히
빨갛게 물든 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제라늄. 아래칸에서. 아, 골드 애니버셔리. 이거는 미세스 폴락. 미세스 폴락도 요즘 색감이죠. 잎에. 에, 색감이 많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 요 엘리자베스 좀 보세요. 이 대품 보고 정말. 아, 제가 콧분에 심어진 아인데요. 뿌리 커팅 없이 자구를 제가 얻었어요. 얻었는데, 구독자님이 주셨는데, 콩분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어요. 이제 봄에 조금 큰 분으로, 옮겨줘서, 분갈이 해서, 이제 조금 더 크게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상태로도 너무 이쁘지만, 요큰 아이가 보니까, 굉장히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여전히 이쁜 우리 스텔라. 수연 씨, 예쁩니다. 당임금은 말할 것도 없죠. 이리 날아갈 듯한 이 포즈. 이 토스카넬리. 이거 정말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근데, 거의 한해안 키웠어요. 한해안 키웠는데, 두 계절이 지났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줬어요. 너무 예쁘죠? 토스카넬리 손톱도 아주 매력. 마리아 금 지퍼가 제대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초점이 잘안 맞네요. 정말 많이 자랐어요. 너네들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영상을 쭉 찍다가 보니까 또이 아이가 바짝 말라 보여서 또 물을 줍니다. 이제 고사되어 가는 아이, 제가 진짜 시장에서 두개 5천 원 주고 가져왔다는 그 아이, 제가 분리해서 심었잖아요. 이게 흰 꽃입니다. 하얀 꽃인데. 아, 굉장히 건강해지고, 꽃도 깨끗하니 이쁘게. 지금 꽃대를 두개 올리고 있네요. 씩씩하게. 굳이 비싼 아이들보다는 요런 아이들 심어서 충분히, 요걸 키우면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에, 요걸 키워보면 이 아이들의 특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제라늄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조금의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그때 조금 더 조금 예쁜 아이들에게로 눈길을 돌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파랑새는 분홍새가 되어가고 있고요. 요 쌍두 파랑새. 아, 이제 저희 집은 봄쯤 되면 더 그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뻐질 겁니다. 그리고 이채씨가 여름에 화상을 좀 입었잖아요. 아랫잎장이. 위에 성장점 쪽으로는 너무 이쁘고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앙이가 아래쪽에 자구가 저렇게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막 흙을 파놓고 이랬는데. 아이고, 참, 진짜. 마음이 쓰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마드레드라는 아이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는데,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요. 주인 닮아갑니다. 이 홍베리는 정말 별처럼 이렇게 뾰족하니,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나 예쁜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그 가격대 있는 아이들 제가 안 사거든요. 네, 구독자님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아이도 키워봅니다. 이 마리아 금이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꼬질했는데 그래도 엄청 많이 회복됐어요. 아, 회복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로 온 아이들은 제가 뭐 몇천 원짜리 뭐 사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이 쓰이고요. 책임감이 따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백금인데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초보 눈에는 어디가 금인지 정말. 아, 이 정도 되면 아, 얘가 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초보입니다. 예쁘죠? 커플 마리아 금입니다. 요 정도 되면 아, 금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다육이들 안부 전해드리고요. 또요 명절 지낼 때까지 제가 월요일 날에 집에 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나가 있으면 또 마음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은 안전하게 집에 각자의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잘 차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원래 1월 1일에 다들복들은 그때부터 다 받고 계신 줄 믿고요. 건강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셔요. 건강 빼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건강이 내가 건강해야 형제도 있고 옆에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건강해야지 이런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갑자기 또 감기가 오네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뵐게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